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요, 여러분, 경향신문 사회면에서, 우포, 늪보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서부 민통선에 고속도로가 생긴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부의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의 인공 습지, 둔벙이라고 한대네요, 둔벙. 그래서 그게 국내의 주요 보호 습지들보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우포, 늪 같은데, 그죠?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입증되었지만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에 불필요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불필요한 고속도로? 왜 이런 거를 왜 만들어?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DMZ 생태연구소 등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환경과 생태에 게재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 18월부터 9월까지 서부의 민통선 북쪽 지역의 둔벙 가운데서 경기 파주에 있는 둔벙 143곳을 선정을 해서 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생물의 뭐 종이라든지, 그죠? 상태라. 생태, 이런 걸 조사한 결과, 59과 192종, 192종의 저소 무척추 동물이다. 와, 그러니까 무슨, 무척추 동물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곤충, 연체동물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곤충이나 조개류 등 가운데서 물속 바닥이나 수초 주변에 사는 척추가 없는 동물, 그러니까 저서, 그죠? 저서 밑 바닥에 사는 저서, 그죠? 서는 저기 그 서식하다 할때 서, 저서의 무척추 동물, 그죠? 그래서 연구진에 따르면 둔벙도 연천 물거미 서식지. 그다음에 60종, 그다음에 매화마름, 군락지, 뭐요, 용늪, 부채침늪 여러 가지, 그죠? 이러한 거기보다, 그쵸? 이런 데보다 습지들보다 더 많은 생물이 확인됐다네요. 와, 역시 DMZ의 이 여러분 DMZ 아시죠? 군사 분계선 근처에 있는, 그죠?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 못하니까 생물이 잘 보고 잘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곳이 굉장히 지금, 그죠? 둔벙이라는 데가 지금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지금 많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은 조사 면적, 시기 및 반복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서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일대 둔벙은 국내 주요 보호 습지에 준하거나 더 높은 다양성을 보유한 것이다. 와. 특히 저서 무척추 동물에 있어서는 더 다양하다.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에. 아, 신기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192종은요, 국내 논생태계 서식하는 저서 무척추동물 중 물벼룩류와 선충류를 제외한 200종의 96%에 달한다. 엄청난 종류, 그죠? 종류네요, 그죠? 야, 국내 습지에 서식하는 저서 무척추동물의 대부분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국내 전체를 합친 것만한 지금 종류이고 종류가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애기뿔 새똥구리, 금개구리, 물방개, 물장군, 대모 잠자리 등의 멸종 위기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진짜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둔벙이라는 건 전통적인 농법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지하수를 가두어서 만든 인공 습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거는요, 1970년 이후에 이제 뭐 저수지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많이 생기면서 관계 수단이 개선되면서 둔벙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사라졌다고 하네요. 근데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관계 수로를 건설할 수 없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북한하고 가깝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민통선 안에서는. 근데 해외에서는 둔벙과 같은 소규모 습지가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둔벙이 신기하다. 그렇죠. 이런 거, 물장군 아닌가요? 와, 무섭게 생겼네. 진짜 무섭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서부 민통선 지역은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상시적으로 관찰된다. 그 다음에 또 제두루미의 주요 서식지와 지역과 중첩되는 곳이다. 그럼 되게 중요하네. 그런데 이 지역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 중인 운산 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그래서 훼손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아,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쵸? 왕복 4차로에 큰 그거네. 도로를 건설하고 있네. 비교적. 그죠? 그래서 운산과 도라산을 한다.
그래서 환경부는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노선을 선택해서 조건부로 승낙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파주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데모 잠자리 유충이라고 하네요. 하하,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주민들하고 또그 갈등이 있고,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지금 환경부와의 갈등, 그렇죠? 국토교통부와의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고, 좀 불필요한 도로라면은, 그쵸? 그 당시 이렇게 좀, 그다지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무리하게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마 잘 앞으로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놓는다, 그것도 뭐 좋아요. 그런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습지 같은 걸 한번 이제 파게 되면 이제 다시는 복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연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꼭 도로를 놓아서, 그렇죠? 이렇게 파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렇죠? 예. 전 그런 생각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